자, 그러면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이제 법의 해석. 법을 왜 해석할까요?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법을.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어. 네, 법을 사건에다가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어.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대개 경우 법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대개 경우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물론 명확한 경우는 있어요. 네, 의심의 여지 없이 적용하면 다행인데 혹시 이것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명확하면 먼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법의 내용을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죠. 그지? 네. 그래서 과연 이 법이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해석의 방법은 크게 보면 유권 해석이 있고 유권 해석 그리고 항리 해석으로 나눠집니다. 유권,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해석을 한다 그 뜻이야. 이건 그러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해석한다는 건데 대개 이제 학자들이 법학자 있죠? 법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해석할 수가 있어. 이게 항리 해석입니다. 일단 유권 해석부터 보면 권한 있는 기관 일단 입법부가 하는 해석, 입법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사법 해석 행정해서 이렇게 부르죠. 자, 입법부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요? 법을 만들 때 가령 무슨 무슨 몇 조 해가지고요. 본법에서 네. 무엇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미리 법을 만들 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본법에서 앞으로 뭐뭐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그 뜻은 바로 이거다 이런 거죠. 제 책에도 있나? 제 책에는 안 써놨는데요. 사례를 가령 우리 민법에 보면 민법에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무체물 및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미리 경인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입법자가 이건 법을 만드는 게 입법자니까 입법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해석은 법원이 판결을 사건을 적용할 때 법원이 판단을 하는 내용이 사법 해석이에요. 법원이.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사건 재판에 넘어갈 수가 있죠. 재판에 넘어가면 법원이 요 어떤 조문의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위험한 물건이다. 어떤 법 조문을 보니까 위험한 물건이라고 딱 규정돼 있어. 근데 실제로 뭐 당구 큐대를 사용한 어떤 범죄가 펼쳐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구 큐대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폭행을 한 사람이냐 이거야. 이 당구 어쩌고 하는 얘기는 법률에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게 과연 위험한 물건이냐. 아시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사법해석입니다. 행정해석은 말하자면 행정 일선에 있는 일선 행정 집행 공무원이 담당하는 거죠. 집행 공무원이 적용하는 것이 행정행위죠. 우리는 흔히 이 교통경찰이 하는 행위를 잘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교통경찰과 하는 현장에서 요 사람이 과연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량껏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이 CCTV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이 과연 중앙선을 침범한 거냐 아니냐 이거는 경찰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요 어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긴 했는데 그 이유가 앞에 있는 어떤 돌덩어리를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과연 이것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바로 현장에 있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행정 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항리 해석은 크게 또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으로 나눠지죠. 물리 해석.
요 문자가 바로 요 그럴 문자여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법에 만약에 피아노라고 되어 있으면요, 현수면 우리 피아노는 뭐냐 하면 그 검정색 하얀색 건반 88개 건반이 있는 그 피아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아노 있지, 그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물리 해석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으뜸 가는 해석은 바로 물리 해석이다 이거지. 근데 때로는 물리 해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논리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리 해석 방법이 거기에 등장해요. 뭐 반대 해석이다 이 말은 반대 해석. 법 규정의 내용을 반대로 해석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안 배우셨죠? 이제 소멸 민법에 보면 소멸시효의 이익이 소멸시효의 이익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 그럼 반대로 소멸시효의 이익은 사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추해석. 유추해석의 개념은요, A라는 어떤 사실과 B라는 사실이 있을 때, 여기 법은 A에는 법이 규정이 있는데 B에는 법이 없어. 그러면 B라는 사실에 A에 적용되는 법을 이렇게 끌어다가 적용하는 게 유추해석입니다. 끌어다 쓴다 이거야, 유추해석. 그런데요, 유추해석은 항상 허용되는 건 아니고 특히 형법의 세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거기 사례가 있죠 하나? 네, 축산물 가공처리법 2조에 보면 뭐 소, 돼지, 양, 말 이걸 당국의 허가 없이 도축을 하면은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흑염소를 도축했다 이거야. 그럼 흑염소라는 거는 원래 법률에 없죠. 네. 그래서 흑염소가 뭐 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흑염소를 도축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유추 적용은 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민법이나 뭐 행정법 다른 여타 영역에서는 유추 적용이 가능해요. 확장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확장 해석. 그리고 법률이 통상 쓰이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한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는 우마차는 통행할 수 없다 이런 법률이 있다고 하면, 우마차, 우마차는 원래 소나 말이 끄는 차를 우마차라고 하죠. 우마차라고 하죠. 우차, 마차. 네. 근데 당연히 확장해서 여기에는 뭐야? 여기는 확장해서 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네, 마차도 못 들어가는데 자동차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한다. 그래서 확장해석입니다. 반대말이 있겠죠. 또 축소해서. 네. 우리 절도죄를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타인의 재물. 그러면 재물 속에는 원래 동산과 부동산이 다 포함돼요. 근데 절도죄에서의 재물에는 부동산을 포함하기는 곤란하잖아요.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를 어떻게 절취를 합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축소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해석. 당연해석도 있죠. 당연해석. 물론해석이라고 하죠. 법률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하물며 이건 너무나 당연히 또 적용된다. 민법에서 보면 네, 과실에 대해서 상계를 금지한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는 당연히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상계는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법률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지만 할 수 없네요. 지금 법률의 내용을 세세히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 해석의 종류는 이런 것이다. 근데 실제로 문제에 또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해석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들 좀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가시면 뭐 법의 적용 이런 표현이 나오죠. 법의 적용. 거기 두 번째 칸에 3단 논법의 뜻 아시겠어요? 3단 논법. 3단 논법은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 예, 소전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원래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대전제.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 다음에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뭐야?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죠. 그러면 이 법률이라는 것도 3단 논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을 살해하면 어떻게 돼요?
살해하면 처벌하죠. 그래서 살해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살해를 했네. 그러면 처벌하는데. 살해했죠. 그래서 A는 결국은 처벌합니다. 이렇게.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3단 논법이야. 자, 그리고 그 밑에 칸 보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나옵니다. 상위법 우선칙. 요거 아까 피라미드 생각나시죠? 네. 우리 법률의 체계는 이렇게 우열의 순서가 있어. 그래서 헌법이 최고법이에요. 법률, 명령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요, 어떤 명령에 있는 내용과 법률에 있는 내용이 서로 모순되면 어떻게 될까? 모순 충돌되면 그러면 이 하위 법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이게 적용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위법 우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규범을 만들 때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범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법률이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률을 없애버립니다. 위헌 확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도 있지. 특별법과 일반법은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법과 상법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법에는 5%라고 되어 있는데 상법에는 6%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때는 이거는 적용 안 되고 상법에 있는 6%가 적용되는 거죠. 예, 상인들에게는 이게 적용되는 거야. 특별법.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다 쓸까요? 뭐 신법 우선의 원칙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뭔가 구법이 먼저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과 모순 충돌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거는 폐지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적용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응용 문제를 낼게요. 만약에요, 구법이 특별법이고 신법이 일반법이면 무엇이 우선될까? 이렇게 하면 막 헷갈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이야. 근데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야. 그럼 뭐야? 뭐가 우선이야? 자, 이럴 때 보세요. 특별법, 일반법 우선의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률끼리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따라서 특별법과 일반법은 동일한 효력이 아니잖아. 이게 우선되죠. 따라서 우선될 때는 특별법 우선될 때는 신구법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결론 이 경우에는요. 비록 구법이지만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한데 대원칙이죠. 법률이라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원칙. 대원칙이다. 법률 불소급 원칙. 자, 보세요. 어떤 행위가 여기에서 이미 종료가 됐어.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거야. 담배꽁초를 버렸어.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건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시다. 근데 나중에 한 달 후쯤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때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역시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한 달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국민이 갖고 있는 법적 안정성, 예측성 때문에 요 당시에 담배꽁초 버릴 당시에 처벌법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버렸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거꾸로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물론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네,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디선가 배울 것 같은데 나중에 배우는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공익을 우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5.18 광주민주화 특별법 있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 소급해가지고 처벌했잖아요. 이게 가능합니다. 사실은. 자, 8번 법률관계라고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법률관계의 의미는 뭐냐?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의 사회생활 가운데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예, 매매계약, 뭐 고용계약 이런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건 법률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생활이라 할지라도 가령 아빠와 아들이 오늘 저녁에 외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위반을 했어.
그러면 아들은 아빠를 상대로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죠. 네. 왜 그래요? 이거는 인간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률관계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항상 법률관계는 이렇게 권리와 의무관계가 서로 교차되기 마련인데요. 강조점이 시대에 따라 변경되어 왔습니다. 근대 이전 시기에는 예전에는 이 법적 관계가 중시되지 않을 때는 의무가 더 중시가 됐어. 예전에는 이제 윤리나 도덕이 강조되던 시절이니까 의무가 중시되는데 근대 이후에 이제 각국에서 법률이 발달하면서 권리와 의무 있죠. 네, 권리를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의무보다. 그러다가 오늘날은 양자는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나 의무가 함께 중시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오늘날에는 네, 권리나 의무가 동시에 균형 있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6페이지에 이제 권리와 의무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권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특정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법이 인정하는 힘. 힘 이렇게 표현이 되죠.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으면 우리는 권리라고 할 수 없어. 그냥 오로지 상대방의 은혜에 기대는 그런 것들은 권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권리라고 얘기 안 하지. 상대방이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고 급기야는 이행을 끝내 안 하면 법원에다가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힘이 있지. 힘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는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의무가 되는 거죠. 자, 공권과 사권. 권리는 크게 네, 권리는 크게 공권과 사권 나오는데 아까 공사법을 구별했듯이 공적인 영역에서 형성되는 권리는 공권이죠. 사적인 영역은 이제 사권이고. 그래서 공권에 어떤 것들이 있나를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공권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는요, 조직권. 국가적 차원에서는 조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있습니다. 국가는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지 권한을 권리를 갖고 있어. 그리고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권,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찰권, 네. 강제권, 강제 집행할 수 있어. 위법한 건축물 철거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해. 그러면은 막 대집행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강제권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도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는 공권이에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자유권, 뭐 수익권, 참정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 그 다음에 각종 뭐 사회보장 연금 같은 걸 청구할 수 있죠. 내가 국민연금 평생토록 가입해가지고 지불했는데 연금을 국가가 안 줘.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투표권 달라 이거야. 참정권. 개인 간에도 또 권리가 있죠. 개인과 개인끼리.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이건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게 의무니까.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만 되는 상황. 이게 이제 의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역시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공법상 의무 중에 특히 이제 이건 이제 국가의 의무, 그다음에 국민의 의무 이렇게 나눠지는데 국민의 의무 헌법상 국민의 의무가 헌법상 국민의 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우리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 헌법을 펼쳐 보면요. 모든 국민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 교육의 의무. 예, 그래서 그 자기가 보호하는 아동이 이제 취학 연령에 달하면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무도 있어요. 물론 뭐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죠. 국가가. 일종의 이제 윤리적 의무로서 분명히 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 납세 의무, 세금 내야 될 의무. 국방 의무 있죠. 환경 보전 의무 있죠. 그리고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의무가 있는데 제 아무리 자식이 자신의 재산권이라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해하면서까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린벨트 아시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내가 수만 평의 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내 재산일지언정 여기에 함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 당국의 허가 없이 못 짓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 때문에 그렇죠. 그 재산권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될 의무도 오늘날 헌법상 의무로 규정돼 있어요. 5개입니까? 6개입니까? 이거
여섯 개죠. 네, 이게 우리 헌법상에 있는 국민의 의무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법상 의무는 당연히 개인들끼리 여러 가지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이제 의무가 생기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사법상 의무 별건 아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권리 의무의 뭐 주체 이야기가 나오죠. 권리 의무. 권리 의무에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기 마련인데 객체보다 주체가 중요해요. 시험에서 주체. 우리 민법상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자연인. 우리와 같은 살아서 숨쉬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때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리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자, 민법상 사람은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 완전 노출설이에요. 분리됐을 때 사람은 태어난 것으로 간주해요. 그리고 네, 죽음은요 맥박이 종지됐어요. 맥박이 끝났을 때 맥박 종지설 또는 심폐기능 정지설 이렇게 부릅니다. 맥박이 끊기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요 행정관서의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설립등기 법원에다가 법원 등기소에다가 설립등기를 하면 그러면 요때 말하자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권리 주체 두 가지 구하시고 네, 권리의 객체는 권리 행사의 대상이니까 여기는 물건 그 다음에 일정한 행위 정신적 산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이런 지적재산권도 분명히 객체가 있어요. 자, 그리고 47페이지로 가면 3번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정치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 이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서 통치를 행사하는 것. 모든 국가작용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한다. 이게 법치주의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법치주의 국가지요. 그 맨 아래 보시면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위에 있는 민주정치 법치주의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근데 잠시 보니까 위에 있는 표. 그 영어가 좀 나오죠. 영어. Rule by law라고 되어 있고 Rule of law라고 되어 있잖아요. Rule by law 이렇게 되어 있고 Rule of law 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최근에 모 국가고시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 사실은 이 차이점 이걸 번역을 하면 예, 법에 의한 지배 그리고 이건 법의 지배 이렇게 됐습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법에 의한 법을 통한 그래서 법적인 어떤 절차나 형식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국가가 통치를 할 때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통치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형식을 강조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법이 지배한다 이거야. 법 자체 그 법이 지배한다.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네. 사람의 지배의 반대말이에요.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통치를 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람직하냐. 오늘날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 당연한 거고 그러나 오늘날은 이거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정당하냐.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 법률 자체가 실제로 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나 내용 자체가 정당이래요. 내용이 정당이 됩니다. 이게 법의 지배입니다. 요게 바로 밑에 있는 표로 연결되는데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는 사상 이거를 이른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법치주의. 요 밑에 있는 것은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으로만 법에 의하면 되냐 법치주의냐. 히틀러가 아시죠? 독일의 히틀러가 얘가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잖아. 근데 얘가 일단
자기의 측근들로 정치, 그러니까 그 의회도 지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 국회가 있었잖아. 국회의원들을 전부 자기 측근들로 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국회에서 온갖 반인륜적인 법률들을 통과시켰는데, 형식적으로 보면 법에 따른 거니까 이걸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 그거는 형식적 법치주의 사상에 머무른 것이야. 그렇지 않죠. 그 법률이라는 것이, 히틀러가 만든 법률이라는 것이 반인륜적이잖아, 내용적인 면에서. 그래서 실적 법치주의는 이게 내용이 정당해야 돼요.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 그 법의 내용, 절차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도 정당해야 되는 것이 실적 법치주의고,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각국은 전부 다 실질적 법치주의 사상을 이제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건 바로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많은 사례들이 소개가 되는데, 보세요. 권력 분립 제도다. 만일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만든 법은 견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제도를 뒀어요. 네. 최근에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죠. 네. 이게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국회가 만약에 이런 대통령의 견제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권력 분립 제도, 서로 견제하는 제도가 있어야만 비로소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른바 위헌법률심판제도 아시죠? 그래서 작년에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났습니다. 그냥 간통죄는 없어졌잖아요. 이 간통죄라는 것이 헌법이 정한 인간의 존엄성, 뭐 남녀평등,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없어졌죠. 아무리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거라 할지라도 헌법정신에 반하면 그건 무효다라는 것이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지. 행정재판제도도 마찬가지고, 행정재판제도를 만든 이유가 행정부가 아무리 자기가 어떤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이나 헌법이 위반되면 법원의 재판으로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사법권의 독립, 기타 복수정당, 우리가 북한처럼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국가가 아니라 여러가지 정당 설립에 자유를 주는 이유가 바로 정당끼리 서로 견제를 하면서 네, 올바른 법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이유도 바로 국회의원들에게만 법률 입법권을 주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률을 만들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결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법률이 절차적으로 적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장이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났고, 이제 OX 지문 체크, 핵심 체크가 있고, 51페이지 가면 이제 실전 능력 기르기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 좋은 문제들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한번 여러분 이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이 공부했던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은 바로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렇지. 책을 뭐 여러 번 읽는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지금 다 배운 겁니다. 네, 68페이지까지가 객관식 문제였죠. 됐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69페이지 69페이지 2장 해가지고 뭐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라는 거창한 제목이 여기 있네요. 자, 첫 번째 주제로 정부 형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 형태. 정부 형태. 요거는요. 뭐 이거는 뭐 틀림없이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안 나오면 그건 사회 과목 문제 시험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철저히 공부하셔야 되고.
일단 다 공부를 못 하시더라도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요 이 정보 형태의 특징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 처음에 일단 최소한 특징 파트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 페이지에는 대통령제가 있고요. 지금 70페이지로 가면 뭐가 있죠? 의원 내각제가 나오죠.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집행부 또는 이제 행정부라고도 부를 수 있고, 행정부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의회가 있어요. 의회 뭐죠? 입법부지. 국민이 여기 있습니다. 국민이 일단 대통령을 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함으로써 그럼 대통령이 자기 주도로 집행부를 이렇게 구성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선거를 합니다. 누구를 선거해요?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을 이렇게 선거해요. 그러면 국민이 양쪽을 전부 집행부와 행정부와 입법부를 전부 선출을 합니다. 이런 형태가 대통령제예요. 그 다음에요. 이 경우는 집행부가 있으면 여기 의회가 있고 국민이 이렇게 있죠. 국민이 일단 이렇게 선출하는 거야.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국민이 의회를 선출하면 의회가 집행부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두 번째. 실제적으로는 의회의 그 과반수를 점한 정당이 과반수. 다수당이라고 합시다. 다수당. 그러니까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다수당이 있어. 그럼 얘가 다수당의 의원들로서 이렇게 의원들이 집행부를 구성해요. 요 다수당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여기 수상이 되고, 수상 또는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뭐야? 얘네들이 장관이 됩니다. 장관. 이런 형태예요. 대통령제는요, 그러면 의회 다수당이 만약에 A당이다. 의회 다수당이 A당이. 현재 우리나라 그랬죠. 4.13 총선 이후에 뭐 더불어민주당, 더민주당이 현재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은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소속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야 의회에서의 다수당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여소야대가 가능한 거예요. 여소야대가 가능한 게 바로 대통령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 자리에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수당 소속의 의원들이 장관직을 차지하니까 이 집권당하고 의회 다수당하고는 어때요? 똑같죠, 항상.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소야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결국은 이거는 같은 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큰 차이예요. 이게 같은 당일 수도 있고 다른 당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대통령제는 이 집행부와 입법부가 절대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뭐야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취함으로써 이게 정치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대통령제인데, 얘네들은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때요? 융합된다. 권력이 융합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잘 이해하면 네, 나머지 뭐 특징을 공부하실 때도 아주 쉽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맨날 틀리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되는 특징이라는 건 바로 이 차이점에서 등장합니다. 자, 봅시다. 69페이지에 일단 간단히 위에 보면 정부 구성,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한다. 그지? 성립 과정 보면 대통령제는 이제 미국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독립혁명을 18세기에 독립, 영국의 왕으로부터 독립한 거잖아. 그래서 영국의 왕의 버금가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통치 권력을 갖는 사람을 필요로 했어. 이게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게 되면 안 되니까 의회에게도 권한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식 순수한 대통령제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나라도 도입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6.25 사변 이후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도 대통령,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했는데 약간 이제 달라요. 우리가 좀 이따 보는데 네, 한국식 대통령제는 원래 미국식 대통령제와 어떻게 다른지까지 여러분 공부하시래.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성격, 입법부와 행정부는 원래 이렇게 엄격하게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다. 대립되는 것이지. 그리고 행정부, 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요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행정부의 대장이야, 대장. 이걸 행정부 수반이라고 부릅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 그럼 여기는 어디냐? 대통령 있어요, 없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러한 의원 내각제에서도 대통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위에 말이죠. 여기 위에. 이게 집행부 위에 꼭대기에 대통령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여왕, 자, 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는요, 대개 왕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실권은, 정치 실권은 얘가 갖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명목상의 국가 원수예요. 명목적이다. 이거죠. 명목상의 어떤 국가 원수, 국가 원수는 대통령과 왕이고 실권을 가는 건 총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은 누구예요? 행정부 수반은 총리지, 총리.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자체가 바로 행정부 수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지, 뭐 황교안 국무총리를 행정부 수반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베 총리를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죠. 그 천황을 수반이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천황은 국가 원수예요, 그냥. 자, 봅니다. 특징 보셔야 되는데, 자, 특징을 볼까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특징은 국회의원하고 장관은 겸직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겸직. 그러니까 겸직은요,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인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이거는 분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회는 국회고 행정부는 행정부니까 양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양쪽에서 같이 양다리를 걸쳐놓고 일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견제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대통령의 법률한 거부권이 있습니다. 법률한 거부권.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국회에서 법률을 일단 만들면, 거기서 만들면 법률이 이쪽으로 이송돼서 와요. 이송돼서 오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이상한 법률이다,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범죄라고 생각하면 견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거부권이에요. 거부권 발동하면 법률안이 다시 여기로 가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른바 재의결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재의결을 못하면 이거는 이제 폐기가 됩니다, 법률이. 만약에 재의결하면 그때는 통과되지만. 그 다음에요,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 법률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만듭니다. 원래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죠, 법률안. 정확히 분류가 됐어. 법률은 오로지 여기 담당이야, 이쪽 담당이야. 그러니까 얘는 비록 거부권은 있지만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관여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법률안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제출하는 권한은 오로지 국회의원들에게만 있어. 여기는 없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은 오로지 뭐라고? 법률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대통령은, 자, 국민이 뽑은 사람이지.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뭐 4년이건 5년이건 세월이 흘러서 국민이 다시 선거를 해서 이 사람을 물러나게 할 수는 있어요, 대통령을. 다음번 선거에서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다시 안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잘못한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 임기 도중에 이 사람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통령제는. 없습니다. 이따 보겠는데 의원 내각 제도에는 있습니다. 이른바 내각 불신임 제도라고 해가지고, 저쪽에서는요, 만약에 수상이나 총리가 마음에 안 들지, 일을 잘 못하면 의회에서 투표를 함으로써 수상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왜냐? 분리가 됐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그 대신 의회의 탄핵소추권을 인정합니다. 대신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대통령이 무능의 정도를 넘어서 헌법을 위반했다, 중대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때는 탄핵소추 제도가 있어가지고 나라에 따라서는요, 우리나라는 여기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탄핵소추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해버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의회는 거기는 이원제, 양원제로 돼 있어. 그래서 하원에서 탄핵소추한 다음에 상원에서 탄핵시켜버립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었지. 물론 기각됐지만 이런 제도예요. 이 특징 먼저 알아두시고 이것과 먼저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의원내각제로 가겠습니다. 의원내각제 이쪽에. 의원내각제는 이제 영국 쪽이에요. 그 유래는 영국에서 나왔다고 하고, 성격,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권력 융합이 가장 큰 특징이고, 네. 여기서 행정부 수반은 수상이죠. 수상은 행정부 수반이야. 그렇지만 국가원수는 아닙니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왕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집행부가 이원적으로 구성됐다고 표현해요. 의원내각제는 집행부가 이원적으로 이렇게 일원, 이원. 근데 저기 대통령제는 그냥 하나지요. 일원적인 구성입니다. 자, 아까 우리 봤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겸직이 가능할까요? 하면 의원내각제에서는요, 국회의원과 장관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 장관이라는 사람은 바로 다수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없지만 법률안 제출권은 있어. 집행부에서 법률안을 만들어서 여기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자체가 바로 국회의원들이잖아. 네. 국회의원들이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법률안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시로 국회가 열리면, 의회가 열리면 여기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친정이니까, 자기 친정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얘기하면 되죠. 왜 이 사람 자체가 의원이니까. 저 대통령제는 아까 내가 빠뜨렸는데, 말씀을 빠뜨렸는데, 이 장관들이, 즉 강요들이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권리 자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분리가 됐기 때문에. 왜 남의 집에 가서 말을 합니까? 그죠?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각 불신임권이 있죠. 불신임권. 네, 여기서 이렇게 불신임권 행사할 수 있어요. 불신임. 그러면 물러나야 됩니다. 수상이건 장관들이건에 물러나야 됩니다. 이런 차이죠. 불신임권은 아까 저기 없었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구별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 구조 자체의 뜻을 알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대립, 견제 대립하는 것이고, 저기는 뭐냐? 권력이 서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시 좀 앞으로 올까요? 다시. 여러분, 다시 69페이지로 좀 오셔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특징은 우리가 공부했고,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대통령의 장점. 대통령 임기 동안 전국이 안정되겠지. 안정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의회에서의 내각 불신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계속되니까 국가정책의 계속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대통령이 아무리 뭐 일을 잘 못하더라도 이거는 임기가 보장되니까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한다. 책임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의회가 대통령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의회와 정부의 대립 시 해결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게 청와대와 의회가 맨날 으르렁대죠. 그리고 잘못 대통령의 권한이 잘못 행사되면 독재 정치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의원내각제로 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에 의원내각제의 장점. 정치적 책임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 못하면 언제든지 의회가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잘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능률적인 행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서로 협력할 수 있죠. 같은 집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단점은 군소정당 난립 시 전국 불안이 우려된다. 왜 그럴까요? 요게 이제 그 의원 총선거에서 다행히 한 정당이 과반수를 점하게 되면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데, 혹시
군소정당이 난립한다. 즉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를 점하고 있지 않을 때는 서로 이른바 합종연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책이 정책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서로 많은 정당들끼리 서로 막 손을 잡고 때로는 손을 떼고 그죠? 그러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국이 좀 불안하다고 그래요. 의회 다수당이 횡포할 가능성이 있지. 왜냐하면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까지도 장악하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지금 그 일본의 아베 정권이 바로 그렇죠. 아베 정권이 정권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지금 견제를 못해. 왜냐하면 야당들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대표국가 영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잘 하셔야 되고요. 참고자료예요. 70페이지 안에는 프랑스의 뭐 이원집정부제다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대표적인 정부 형태를 하나를 본 건데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렇게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는 특히 이원집정부제 해가지고 대통령과 수상 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수상도 있어. 근데 대통령과 수상에게 권력을 나눠줍니다. 또 이렇게 나눠줘요. 권력을 나눠줍니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가 무엇이다 이걸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형태를 서로 융합한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이거야. 어떤 나라들은 이제 대통령에게는 외교권만 주고 총리 수상에게는 그 내치권만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는 평상시에는 총리가 또는 수상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만 비상시에는 비상사태시에는 대통령이 또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운영한다 해가지고 이원집정부제예요. 그 71페이지에 가면 70페이지에 신대통령제도 소개가 되죠. 대통령제가 원래 미국에서 발달했는데 이것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신생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에 이제 퍼지는 과정에서 각 나라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 대통령제가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박정희 시대의 그런 유신 정권 하에서의 대통령제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신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어. 아무튼 이러한 신대통령제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원래 권력 분립 체제인데 대통령이 속한 행정부의 권한이 아주 막강해요. 그도 그럴 것이 신생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은 정부의 주도하에 국가 발전을 급속도로 이룰 목표가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강력한 권한을 갖는 행정부가 필요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독재 정권이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대책으로 독재 정권이 출범하죠. 이런 형태를 신대통령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심으로 봤어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